이병옥의 트러블 슈팅.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력한 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당황되셨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티샷 포지션을 취하게 되면요, 백스핀으로 공이 시작하는 공은 앞바람이 밀려서 정상적인 거리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바람 밑으로 숨어서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상적인 공 위치에서 먼저 공 위치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이 검정색으로 원이 있는 부분이 제 몸의 가운데인데요, 지금 공은 제 드라이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낮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공의 위치를 가운데까지는 아니어도 최초의 위치에서 반, 공 한 개 정도의 위치로 몸쪽으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럼 최초의 위치가 여기였, 공의 위치가 여기였다가 지금 공 한 개가 뒤로 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앞바람인 상황에는 굉장히 심각한 트러블 샷인데요, 트러블 샷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스탠스를 넓게, 평소의 스탠스에서 조금 더 넓게 해서 견고하게 취해줍니다. 또 하나, 트러블 샷에서는요, 여러분이 평소에 잡던 그립 길이보다 한 1인치 정도, 약 3cm 정도 미터를 짧게 잡은 상태에서 클럽이 컨트롤이 잘 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공 위치는 오른쪽으로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는 넓어졌고요, 공은 살짝 낮게 꽂아졌고요, 그리고 그립은 짧게 잡혔습니다. 공 쳐보도록 하겠습니다.